네, 2023년 3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쓴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였다 라는 책이 나오면서 새롭게 노무현 죽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제안을 합니다. 노무현 권양숙 부부가 박연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피아제 시계 2006년도 가격이 1억 원이었습니다. 각각 합쳐서 2억 원입니다. 남녀. 2억 555만 원으로 나옵니다. 지금 와서 피아제 시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피아제 시계 좋은 거가 보통 4천만 원, 5천만 원 해요. 근데 지금 가격으로 1억 원이 넘는 거는 어떠한 시계냐? 다이아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1억 원이 각각 넘는 시계였다면 당연히 다이아가 박혀 있겠지요. 저는 못 봤지만. 자, 이런 다이아가 박힌 시계를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1억 원을 휙 버릴 수 있습니까? 1억 원이 짜리를 망치로 때려 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피아제 시계에 대해서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망치로 때려서 버렸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망치로 때려서 기계는 때려 부실 수 있지만, 저는 다이아는 뺐을 것 같아요. 만약 사실이라면. 근데 유시민 씨 말은 뭐, 좀 그러니까, 제 3자 이야기이고 하니까. 자, 지금쯤 누군가가 현상금을 걸고 이 노무현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캐기 위해서 2억 원을 줄 테니 피아제 시계 찾아보자 그러면 저는 이 피아제 시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박연찬 씨가 이걸 샀는데 쭉 따라 들어가면은 비싼 거니까 아마 고유 남바가 있을 거고 그와 일치되는 시계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현상금을 걸면. 왜 그러느냐? 우리 현대사가 이 피아제 시계 때문에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 말기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서울에서 인도 학생들하고 인도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때 표본 모양의 브로치를 착용하고 뭐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그 가격이 2억 원 안팎에 이른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운동권 출신 서울대학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윤호중이 국힘당과 보수 언론이 터무니없이 가짜뉴스로 중상 모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여사의 옷감 논란은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논두렁에 삐아제 시계를 버렸다는 건 가짜뉴스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사람들은 삐아제 시계 자체를 노무현 권양숙이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가짜뉴스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조정식. 작년 10월 달에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이 조정식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면서 검찰이 대선 자금 수사는 논두렁 시계를 연상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논두렁 시계는 역시 가짜뉴스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피아제 시계를 노무현 부부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가짜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어느 터인가 분명한 사실이 이렇게 가짜로 박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피아제 시계 1억 원짜리 남녀 각각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46년생이니까 2006년이 그의 환갑입니다. 그는 재임 중에 임기 말에 환갑을 맞았습니다. 환갑을 앞두고 박영차 태광실업인가 태광회장이 노무현의 형 노건평을 통해서 준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한 500만 달러하고 또 뭐 어떤 회사 도합 한 75억 원 500만 달러면 50억 원이니까 그 아들, 노무현 아들, 노무현 딸, 뭐 해외에 집 사는 건 뭐 그런 명목으로 권 여사한테 가고 뭐 이런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는 그의 형인 노건평이 참 많이 받아먹다가 노건평이 먼저 걸렸죠. 줄줄줄 들어가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나오게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뭐 봉화 마을 가서 전직 대통령, 젊은 대통령도 어떻게 지낸다, 사람 세상에다 뭐 글도 띄우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창피하게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어요. 이인규 씨 책에 보게 되면은, 아, 시계는 없는 걸로 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글로 돼 있어요. 시계 자체를 부정을 못해요. 근데 참 그건 대통령, 왜 그런가 하면은, 1억 원짜리 금품을 공직자가 받게 되면, 대통령이든 국 공무원이든 받게 되면 징역 10년 이상 형이 나옵니다. 공무원이 받으면 뇌물입니다. 일반인들이 받았으면 금품 수수고요. 뇌물은 죄가 큽니다.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쭉 보게 되면 이 피아제 시계를 대통령 부부한테 갖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함으로 해서 흐지부지 됩니다. 근데 이 자살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인규 씨 회고록에도 나오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 안 할 수 없잖아요. 팩트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흐지부지하기 위해서, 시계가 없는 걸로 하기 위해서, 시계는 이미 분명히 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버렸다. 없다. 없으면은 뭐 공소 제기하기 힘들어져서 유야무야 하려고 했는데, 그 유야무야 하려고 한 주체가 누구냐?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원소연이 이끌던 국정원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노무현을 봐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논두렁에 버렸다, 시계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와중에 노무현이 자살합니다. 자살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좌파들이 확 일어나서 검찰이 죽였다, 지금 이재명 수사, 범죄인 수사하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어떻게 한다고 검찰을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살한 사람을 서거라고 높였습니다. 그때 노무현 죽었을 때 새벽이었죠. 처음엔 자살로 다 방송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저녁판에 그 다음날 호에 나오면서 다 서거로 바뀝니다. 그때 제 친구가 조선일보 편집부장으로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거 분명히 자살인데, 근데 하도 좌파들이 막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신문사를 둘러싸니까, 아씨,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도 자기 책임지고 서거로 표현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사석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타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선동화가 타깃이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거는요, 우리 현대사가 허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무현 씨가 검찰에서, 박연차로부터 500만 달러 플러스를 받고 시계 두 개를 받았다, 부부가. 그런 것 때문에 조사를 본인이 받고, 노무현 씨가 자살을 한 그 다음날은 권양숙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기로 된 말이죠. 이렇게 계속, 이미 그 전에 노건평 등 뭐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은 줄줄이 구속이 다 됐고, 노무현까지 그런 꼴을 당하니까 경향신문이니 한겨레니 이런 것 매체, 좌파 매체들이 노무현을 굉장히 공격했었어요.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도 보게 되면 뭐 부부싸움을 했는지 이렇게 PC에다가 유언장 비슷하게, 뭐 유언 비슷하게 써놓고 나갔죠. 그래갖고 경호원이 물론 따라가죠. 근데 담배 좀 사갖고 신분을 보내놓고서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데, 저도 그 부엉이 바위에 가봤습니다. 저는 산을 좀 즐겨 타기 때문에 바위 이렇게 보면은, 뭐 바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만큼은 아니지만은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바위를 좀 보고 조금 이렇게 우둘투둘한 바위는 저도 내려가려고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엉이 바위를 봤을 때, 이게 산을 좀 다닌 사람이 미끄러졌다면요, 저는 죽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높이도 봤고 이 기울기도 봤는데, 사람은 보는, 살 뜻이 있으면 어떻게든 붙잡거든요. 손이 다 까지겠지. 그리고 떨어지면서 충격으로 어디가 깨지고 부러지긴 하겠지만 의식은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죽을 의지를 갖고 아무것도 방어를 안 하고 휙 뛰듯이 떨어지면 아마 죽을 수 있는 그런 바위로 봤어요. 아마 제 판단이 높이 산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볼 겁니다. 노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선택한 거죠. 그 죽음을 서거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공격을 하던 좌파 언론들은 서거로 갔고, 보수 언론도 겁을 먹고 서거로 하면서 노무현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노무현 세력들이 다 부패했다라고 해서 친노가 패족을 당할 처지였는데 이게 일어났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까지 나중에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노무현 씨가 살아나면서 광주가 희한하게 너무 확대 해석돼 버렸어요. 5.18 광주가. 지금 광주 유공자 가짜 과도한 포상 문제 심각하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부정한 4.3 사건이 어떻게 또 그게 또 바뀌어가고 바뀌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또 반대했던 여순 사건도 옛날엔 반란이라 그러는데 반란이 떨어졌습니다. 또 그것도 뭐가 또 바뀌어가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외친 이 주사파 이런 자들이 요즘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 반일을 주장합니다. 지금 이런 안보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 800m 상공에서 원자폭탄 터뜨리겠다고 시험발사를 하고 있는 한국에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가면 안 된다고 반일을 일으킵니다. 왜? 그래야만 그런 거라도 해 자기 세력을 잡으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민주당의 간부들 할아버지쯤 가게 되면 저는 알고 있어요. 누가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았는지. 자기를 받는 거는 공작, 자작, 남작, 후작을 받은 건데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반일을 주장해요. 왜? 자기네가 살고 북한하고 내통하려고 그랬죠. 다 현대사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죽음도 자살인데 서거. 이렇게 다 높여놨습니다. 5.18 광주도 과장 해석을 해버렸고 4.3은 지금 많이 왜곡돼 있고 여순도 지금 왜곡이 돼 있고 그래서 자기네 정통성을 찾으면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원한의 정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저는 노무현 죽음은 자살은 서거였다라고 시작이 되는데 분명히 가족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일어난 자살인데 이게 서거로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자, 저는 그런 점에서 이를 피아제 시계를 누가 돈을 걸고 현상금을 걸고 찾으라 돈을 주겠다 하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아제 시계는 1억이 넘는 거는 다이아가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를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잊어먹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두 개나. 이걸 때려부셔? 때려부숴도 다이아는 빼겠지. 어디 있을 겁니다. 이거 신고하거나 뭐 하는 사람 2억 주겠다 하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 좌파들이 만드는 허구를 깨야 됩니다. 누구 하나 독재가 한번 2억 줄 테니 휘하자 시계 찾아오면 2억 줄 테니 한번 현상금 걸어보십시오. 이 사이비 역사 좌파들이 만든 거 참으로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인규 씨가 노무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숨어 다니다가 던졌습니다. 요게 중요한 게 지금 이재명, 김혜경 씨 이 두 사람도 문제가 있죠. 이재명은 워낙 많은 게이트에 걸려 있고 김혜경 씨는 법카 게이트에 걸려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논두렁 시계가 되는 거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을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세우는 게 싫어가지고 시계가 없다라는 말을 논두렁에 버렸다는 말로 퍼뜨리게 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명박이 봐주려고 한 게 오히려 노무현 씨 죽음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인규 씨의 책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변호사였던 문재인은 무능했고 별로 일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운명에서는 뭐 검찰 수사를 비난해 놓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씨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 어떻게 법으로는 안 하려고 많이 피하는 게 보이는데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살, 북한 어민 북송 이런 것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루됐다 그래서 기소가 됐습니다. 아니 비서실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이재명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다들 이재명을 욕을 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멀쩡합니까? 노무현의 죽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재명과 문재인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누가 한번 현상금 2억 걸고 피아제 시계 찾아오면 주겠다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